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서로의 안방을 더 편하게 느꼈던 지난 7년, 오늘은 그 안방을 지켜낼지, 오늘도 손님에게 안방을 내줄지. 역동과 감독 하나하는 K리그원 2024 12라운드 경기, 대구 FC와 광주 FC의 달빛 더비. 경기가 끝난 순간 달빛은 누구를 비추고 있을지 이황재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FC의 베스트 11, 최영은 골키퍼. 백스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명석, 황재원, 김진혁. 미드필더 라인의 4명의 선수, 홍철, 벨톨라, 박세진, 장성원. 최전방의 박용희, 세징야, 정재상 선수가 준비합니다. 홍철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요. 세징야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박용희와 정재상을 이끌고 최전방에서 선봉을 서줘야 되겠습니다. 김경민 골키퍼, 백프로 들고 나온 가운데 김진호, 안영규, 변준수, 두현석. 미드필더 4명, 문민서, 이강현, 박태준, 가브리엘. 최전방에 준비하고 있는 정우현과 이건입니다. 네, 백포 라인에는 변화를 가져가지 않은 이종현 감독이고요. 네. 자, 지금 정우현 선수의 위치가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대구가 백5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미드필더 지역에서부터 압박을 지금 거세게 가해주고 있고요. 아, 그러면 돌파를 하고 있어요. 살짝 내줬고 가운데 쪽, 아, 그 정면에서 돌아서 스트라이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 정말 교과서적인 장면을 이건희가 지금 최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주의 선제골 1대0, 빠르게 리드를 잡아낸 광주입니다. 자, 세징야인데요. 자, 세징야. 자, 세징야. 왼쪽 내줬어요. 자, 찬스. 골반 찬스. 자, 들어갔어. 박영희. 동작골. 바로 동작골. 세징야. 세징야의 도움으로 66-62 완성됐습니다. 기가 막힌 기록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세징야가 중심에 있었고요. 네. 박용희의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희의 시즌 두 번째 골, 그리고 세징야의 K리그 60번째 도움이 오늘 경기에 성완성됩니다. 채 2분도 걸리지 않은 상황에 동점골이 나오면서 바로 원점을 만든 대구입니다. 자, 뒤쪽에서 빠지는 거, 일단 발톨라 차지하기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오늘 경기요, 정말 불꽃을 쏘고 있네요. 아, 예. 네. 뭐 전혀 불러서지 않고요. 상대 진영에게 볼을 퇴입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양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손을 살짝 들어 올려줬고요. 찍어 차서 반대쪽으로 헤드! 들어갔어요! 변준수입니다. 2대1로 광주가 다시 리드를 잡아냅니다. 자, 이런 택배가 어디 있습니까? 두현성 정말 원더풀 택배였고요. 세 골 나왔습니다. 네, 10분 만에 지금 세 골이 터졌습니다. 네. 자, 크로스의 궤적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갔었고요. 정재상이 너무 외로웠어요. 아, 예. 관중석 1열은 추가 요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리액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현 감독의 작전 다 들을 수 있고요. 네. 자, 문민서 앞으로 살짝 주고 뒤로 흘려줬습니다. 빠르게 나와서 벨톨라 이 공을 다시 뺏었습니다. 박지면 다시 광주. 지금도 그대로 인프런트에 제대로 감았었고요. 아, 예. 아, 이게 뭐 골 포스 맞고 빨려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자, 먼 쪽에 변준수가 기다리고 있죠. 가마 올려놓습니다. 가운데쪽 헤더. 자, 뒤에서 변준수. 정면이네요. 골키퍼 정면으로 갔던 변준수였습니다. 벨톨라. 그렇죠. 벨톨라 돌려받았어요.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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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번째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세징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벨톨라에 찔러 넣어주는 패스도 상당히 날카로웠던 가운데, 자, 뛰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던 정재성의 골까지. 자, 세징야가요, 본인의 스피드를 달고 들어가면서 그 크로스 타이밍을 단 1초도 잃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오고 있었던 정재상 제대로 봤었고요. 그렇죠. 원더풀 어시스트, 완벽한 마무리예요. 대파게 세징야의 동상을 세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늘 경기 같으면 한번 세워줄 만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럼요. 축구니 그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징야 올려주세요. 헤더! 터치! 터널했어요! 터널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요, 자, 이거 뭐 거의 들어갈 뻔했었던 세징야의 날카로운 킥이었고요. 왼손을 번쩍 들어올린 두현석. 자, 가방 올려줬어요. 자, 잡아냈고 다시 잡아내는 최영은 골키퍼. 황전이 잡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찔러 넣어줬습니다. 자, 잡고 돌아 나오는 정재상.
자, 뺏기지 않고 왼쪽으로 그대로 내주면서 세징야에게. 세징야 살짝 접었고 왼쪽 세징야입니다. 현준수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 공을 긁어내면서 오른쪽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뒤로 내줍니다. 두현성. 자, 두현성의 루세나 일단 수비에게 막혔던 가운데 다시 평주. 오른쪽에 가브리엘 박스 안에서 받아냈습니다. 가브리엘 앞에 수비하며 챙겨주면서 크로스. 이것까지 고명석이 막아냅니다. 아, 가브리엘 선수가 정말 등을 잘 집니다. 네. 자, 먼 쪽에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올려줬고요. 그대로 뒤쪽 헤더. 다시 한번 헤더. 자, 밀어냈고요. 높게 걷어냅니다. 자, 이 볼을 놓쳤었어요. 광주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아, 엄지성이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여줘야죠. 자, 가브리엘 끌어가면서 직접 가운데로 연결해 줬고요. 뒤로 내주는 공. 자, 악점의 슛.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엄지성의 슛이었습니다. 규현석의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으로 헤더. 박스 안에 높게 뜬 공. 헤딩 경합. 정우영 또 한번 머리 맞춰 봅니다. 문민성. 자, 야, 가브리엘 왼발 앞에 전화서 슛. 멀티골을 노려봤던 그 상황인데 급하게 가지 않고요. 이쪽에 장성원 뺏어냈어요. 정주영이 뺏었습니다. 정주영입니다. 정주영 왼쪽에서 정주영. 정주영 한번 접었어요. 정주영 그대로 정주영이 날카로운 오른발로 직접 때려봤습니다만 살짝 떴습니다. 박태준 가운데로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접었어요. 가브리엘 선을 강조했고 가브리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대로 한 명 벗겨내고요. 네. 자신감 있게 결국에는 슈팅까지 만들어냈었던 가브리엘이었죠. 가브리엘 슬쩍 그렇죠. 정우에게 내줬어요. 정우영 자, 컴백 엄지성의 슛이 수비에게 막힙니다. 자, 컴백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정말 들어갔다 싶었었는데. 네. 일단 대구 오른쪽 붙여줍니다. 장성원. 장성원 치고 빠지는 과정에서 정지웅과의 엉킴이 있었고 바로 파울 선언되면서 정지웅에게 옐로우 카드를 바로 보여주는 김우성 주심입니다. 네. 자, 타이밍 보고요. 그대로 저돌적으로 돌파했었던 장성원이었고요. 네. 반대쪽 가브리엘 쪽이었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냈던 가브리엘 돌아서려고 했습니다만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 막았고 가브리엘이 깡죽깡죽 뛰면서 주심에게 강한 어필을 합니다. 지난 광주 원정 승리, 이 대구의 유일한 승리 때 세징의 어시스트, 아, 에드가 머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마지막에 엄지성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가브리엘 맞고 살짝 굴절된 공이었습니다.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 벨톨라가 가슴 트래핑 직접 앞으로 끌고 갑니다. 벨톨라 반대쪽 돌려줍니다.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정재상 그렇죠. 자, 세징야에게 넘어왔어요. 세징야! 봤었던 세징야였는데 네. 자, 이거를 김경민이 쳐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체 카드로 에드가 선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자, 세징야 올려줬어요. 박스 안으로 에드가! 자! 수비에게 막히면서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입니다. 자, 교체 들어오자마자 에드가가 머리에 볼을 맞춰봤었고요. 또 올라옵니다.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파체! 멀리 일단 클리어링. 하지만 이 공은 다시 대구에게 넘어옵니다. 먼거리에서 얼리 크로스 또 한번 에드가 머리 쪽 반대쪽에서 건드려줍니다. 이게 안 닿네요. 에드가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에 땀 닿았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지금 머리에 볼을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워낙에 치열했던 박스 안쪽. 자, 에드가의 이마였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김진혁이 슈팅을 시도하다가 이게 지금 날라차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위험한 플레이로 간주가 돼서 지금 김우성 주심이 경고를 꺼내들었고요. 오늘 1대1로 계속해서 공격과 수비를 맞고 있고요. 바로 그렇죠. 왼쪽에 세징야. 자, 세징야 감아서 가운데로 넘겨줬습니다. 가운데 쪽. 오, 이거 걸려서 자, 찍었어요. 페널티킥에 선언됐습니다. 자, 수비하는 과정이었고 김영준 선수가 앞으로 가는 과정. 자, 지금 일단은 김우성 주심은 이 상황에 바로 휘슬을 부르면서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고요. 네.
멈췄다가 세징야 그대로 슛! 플레이어스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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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기 왕 세징야입니다! 자, 왕의 귀환입니다! 네. 세징야! 멋지게 마무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셀러브레이션도 킹이네요! 왕이에요!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오늘 자신의 66슛 클럽을 잔축이라도 하는 자신의 시즌 첫 골 그리고 K리그 통산 89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리드를 잡아낸 대구입니다. 자, 이정현 감독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자, 길고 길었던 6연패 이후에 2연승을 만든다. 멈지성 왼쪽으로 바로 스루인 김진호 던져줍니다. 박태준 슬쩍 내줬고 엄지성 좋아서 슛! 깜빡해버리는 엄지성의 슛입니다. 아, 지금은요 박태준이 정말 어마어마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네. 광주가 파상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자, 이재현 감독에게 그 좋았던 2연승의 흐름을 여기서 멈추기엔 너무 아쉽거든요. 네. 엄지성 좌로 흔들면서 박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아, 열렸어요. 내려야 돼요. 자, 그대로 가운데 슛!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엄지성. 자, 빗글 돌아서면서 엄지성 왼쪽으로 내줍니다. 왼쪽에서 정우현의 크로스 수비 맞고 가운데로 올라와서 정중이 가운데 줍니다만 수비가 있었고요. 빠르게 끊어내면서 광주 공격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성 에드가를 피해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허율. 자,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됐어요. 시간은 모두 흘러갔고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2! 대구가 드디어 올 시즌 처음으로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시도합니다.